낮게 누르는 것도 스윙을 크게 가지고 하면서 때릴 수가 있어요. 아, 이런 느낌으로. 이런 느낌으로. 옆으로 내리고. 살짝 옆인데, 이게 살짝 여기 있으면 안 되고, 조금 더 살짝은 뒤로 놓고 때린다는 게 뭔가, 몸이 더 들어가야 돼, 몸이. 몸이 안 들어가고 매듭을 했는데, 이걸 몸이 들어가면서 때리고. 들어가면서 낮은 자세로. 이런 느낌으로. 매트보다 밑에 있으면 세게 때릴 수 있어요. 나이스. 그렇죠.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그렇죠. 드라이브 더 안정감이 생겨요. 그렇죠. 스텝에 좀 욕심을 내면 돼요. 스텝 욕심. 그래서 타점을 좀 뒤라도 더 때려야 돼요. 타점. 아, 전혀 상관없어요? 네, 전혀 상관없어요. 여기서 더 때려야 돼요. 팔에 힘 빼고 라켓은 꽉 잡지 마세요. 손가락 힘을 빼세요. 손가락 힘을. 자, 뒤로 좀 빠졌다가 타점을 조금 더 뒤에 놓고 박자 맞추는 게 중요해요, 이제 박자. 마무리까지 확실하게. 처음에는 이렇게 쫙 밀어 때렸는데 두 번째부터 스윙이 옆으로 빠져야 돼요. 이게 딱 가운데 딱 서보세요. 어떤 느낌이냐면은 쭉 밀고 상대방 몸에다가 상대방 몸쪽에다가 상대방 몸쪽에다 계속 밀고 들어간다는 느낌. 공이 묵직하게 쫙 무겁게 좀 와야 돼요. 무겁게 막 박자가 안 맞아서 그러겠다. 박자가 안 맞아서 기다렸다가 네. 때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때리고 기다렸다가 공이 오면은 들어가고 뒤지면서 오른발 뒤지면서 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네. 이게 박자 좀 나오면 이렇게 돼요.
딛고 치면 힘이 안 실려요. 딛으면서 치는 거. 딛으면서 딱 들어온 타이밍이. 아, 네. 왼발을 잘 써줘야 돼요. 왼발을 이 힘이, 이 미는 힘이 되게 힘이에요. 바닥으로 미는 힘이 왼발로 바닥 밀어서 앞으로 미세요. 앞으로 내리거나 옆으로 빠져서 그래요.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참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밀어낸다는 느낌. 이렇게 밀어낸다는 느낌. 일단은 공격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트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안 걸리게 타이밍 잘 맞춰주고. 지금 안 맞죠, 각자가. 딛고 때리고, 딛고 때리고 이게 나와요 지금. 뛰면서, 뛰면서 그렇죠. 뛰면서 그렇죠. 그 타이밍을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. 앞에까지만 들어가면은 여기서 공을 끝낼 수 있어요. 드라이브로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푸시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세게 때리거나 힘을 세게 때리거나 피해가 안 나고요.
돌려요. 이게 너무 다리가 안 들어가고 그냥 공을 터지면 너무 앞에다 붙이면 다 걸리잖아요, 이게. 이런 느낌 치는 게 아니라, 이런 느낌. 이런 느낌. 여기서 시간적으로 손목을 펴면서 이렇게 빼놓고. 밀어 때리고 앞으로 올수록 스윙이 땅땅 이런 느낌으로.